경부일보와 함께하는 제9회 구미새마을배 전국생활체육테니스대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구미 금호테니스장 외 5개 보조구장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개나리부 141개 팀, 전국신인부 60개 팀, 지역신인부 110개 팀, 오픈부 67개 팀등 전국 테니스 동호인과 가족 등 천여 명이 구미를 찾았습니다. 올해로서 9번째 열리는 구미 새마을배 전국 생활 체육 테니스 대회는 동호인들을 위한 대회입니다. 전국에서 이제 개나리부와 전국 신인부 그리고 오픈부 지역 신인부 총 4개 팀에서 총 630팀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호인들의 좀더 발전되는 어떤 생활 체육의 강화를 위해서 매년 경북일보의 후원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올해 9회째를 맞는 대회는 금오산, 금오천, 벚꽃길 등 아름다운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금오테니스장을 주 경기장으로 해서 열려 동호인들이 가족과 함께 이번 대회를 즐겁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프로 못지않은 실력으로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지금 뭐 그러니까 파트너 때문에 많이 이렇게 이게 올라오게 돼서 참 기쁘고요.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최대한 열심히 해서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픈부 우승은 구미상록의 정재두, 김성근 씨가 차지했습니다. 전국 신인부 우승은 구미다원의 김종희, 이재필 씨가, 지역 신인부는 구미구홍의 장계영, 방기용 씨가 우승했고, 개나리부 우승은 하이파이브의 정경욱 씨와 구미대박의 김종숙 씨가 차지했습니다. 이날 수상자에게는 트로피와 상금이 각각 수여됐습니다. 경북일보 김용국입니다.